안녕하세요. 세미옵TV 전시탐방에서 오늘 오처럼 인사동을 나왔어요. 강남 미협전이 여기서 열리고 있어가지고 한번 인사아트센터 왔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누구누구가 계시나? 아, 6시 오픈식이라 지금 진행 중인가 봐요. 강서미술협회, 한국미협, 구로미술협회, 와, 화안 많이 들어왔네. 이거 화안 대신에 화안 리본이 요새 인기 있던데. 워낙 작품이 많으니까 차례대로 돌아보기는 그렇죠? 오프닝 6시니까 6시 되기 전에 제가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작가들의 작품이 무엇이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눈에도 어떤 작품이 마음에 드나 한번 감상해 보세요. 준비로 아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렇죠. 어디서 아는 목소리도 들리네요. 그래요. 모처럼 이렇게 인사동 나오면은 볼거리도 많고 옛 화호들도 만나고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준비 중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미옵TV 전시 탐방에서는 오늘 인사동에 강남미협 전시를 왔습니다. 벌써 28회가 진행되고 있네요. 6시 오픈식이래요. 여기는 인사아트 센터고요. 이따 오픈식 한번 잠깐 장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해 그 강남 미술협회 전시를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명식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총무님, 우리 고문님들 모시고 이렇게 멋진 전시를 오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멋진 전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라는 강남구가 아직 이런 변변한 지금 전시장이 없는 걸 담당 국장으로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마 저희 구청의 시청사가 이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대로의 현대 GBC 빌딩이 완성이 되면 그곳에 정말로 강남다운 멋진 전시장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저를 끝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여기 저희가 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원래는 한강을 건너야 됩니다. 굉장히 가깝지만 그 한강을 진짜 애정 강남미술협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회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인사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존경하는 서울시 25개국 회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해피 발전에서 다시 한번 우리 25개국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다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미술인들이 느끼는 여파는 아마 더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미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고 아마 다들 느끼실 겁니다. 미술인의 가치, 미술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미술인들의 고려 이상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것을 찾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축사를 짧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하여튼 우리 성장을 하는 우리 미순자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찾아주시는 데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 또 강남미술대 전시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이모님들, 이사님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미술인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써 새미협TV 전시 탐방은 세계의 중심 강남미협 협회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11월 9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인사아트센터고요. 다음 저희는 보다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